23. 결혼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편이지만 그토록 빚잔치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빚을 기억하느라 드레스의 디자인 같은 것은 하얗게 잊고 말았다. 24. 어머, 임신한 거야? 엠파이어 라인의 원피스를 입었을 뿐인데 거래처 사람이 물어왔다. 결혼하고 해를 넘기자 여자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선을 쉽게 넘는지 새삼 놀라웠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만큼 가깝지 않아요 하고 대답하고 싶은 걸 매번 참았다. 사실 아무도 가족도 그만큼 가깝지 않다고 여겨왔다. 여자는 타고난 개인주의자였다. 그런 여자에겐 일가 친척들이 덕담이랍시고 명절마다 하는 말들이 징그럽게만 느껴졌다. 왜 다른 사람의 생식과 생식기에 대해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이할 정도였다. 더 좌절할 때는 젊은 세대에 충분히 개인주의자가 될 기회가 있었던 세대의 사람이 비슷한 말들을 할 때였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기성세대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여 여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말들을 할 때 여자는 마음속 리스트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 너는 이제 그만 만나야 하겠구나. 질린 채 생각했다.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래서 이민을 가는 걸까? 눈을 뜨면 모르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도시였으면 했다. 25. 마트 앞에서 크게 싸웠다. 와, 홈패션 배우고 싶어. 수강료도 안 비싸고 좋다. 여자가 마트 문화센터에 수업 속에 게시판을 보다가 말했을 때 남자가 쏘아붙였다. 요리부터 배워. 한 번은 그냥 넘어갔다. 쉽게 하는 이탈리아 요리. 이거 배울까? 좀 한식부터 배워 좀. 어? 밑반찬부터. 두 번은 넘어갈 수 없었다. 둘 다 일하는데 식사 준비를 여자가 하는 건 여자의 자발적인 기여일 뿐이었다. 남자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차분하게 반박해야 했지만 여자도 쌓였던 게 많았다. 다시 말해봐, 이 나쁜 새끼야. 격분 끝에 남자는 마트 앞에서 울었다. 여자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다. 26. 남자가 자다가 실수로 여자를 때렸다. 팔꿈치로 눈 부분을 힘껏 친 것이다. 여자는 멍이 들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좀비 꿈을 꿨어. 남자는 공포영화를 잘 못 보면서 즐겨보는 편이었다.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만 여자는 화가 났다. 3일쯤 화가 풀리지 않았다. 4일째가 되어서야 여자는 깨달았다. 여자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두려운 것이었다. 27.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심하게 넘어져서 온몸에 멍이 들었다. 멍이 가시지 않은 채로 드레스를 입었다.
멍에도 화장을 해야 했다. 28. 평소에 입는 잠옷들을 다 빨아서 오래 입지 않았던 노란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남자가 멍한 얼굴로 말했다.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인형이 노란 하마 인형이었는데. 여자는 저도 모르게 남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남편을 때리면 안 되는데 연상작용이 너무 기분 나빴다. 29.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에 처절하게 실패했다. 결혼 두 달 만의 일이었다. 안 되겠다. 이불은 각자 덮자. 둘 다 돌돌 말고 자는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한 이불 덮는 사이가 아니네. 농담을 했지만 여자는 솔직히 침대도 따로 쓰고 방도 따로 쓰고 싶었다. 가벼운 수면 장애가 있기 때문이었다. 옆에 놓은 사람의 체온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기사를 보고 포기했다. 30. 여자와 남자는 커르동 블루에서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의 지인들은 두 사람에게 초대받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손님들 앞에서 요리 경연을 했다. 31. 주말이 좋았다. 따뜻한 빵 위에 차가운 잼. 각자의 노트북을 무릎에 펼치고 샤워를 하지 않았다. 32.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33. 남편이 문득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왔다. 34. 어릴 때부터 성실했던 34번째 여자는 결혼 정년기에 곁에 있던 사람과 쫓기는 마음으로 결혼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숙제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숙제가 아니었을까 의문이 찾아왔다. 미혼인 여동생과 통화하다가 여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20살 넘으면 어른인데 너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 입을 모아 내가 부족한 존재라 해서 정말 부족한 줄 알았어. 결혼을 해야 어른 취급받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래서 착각한 거 아닐까? 꼭 해야 하는 숙제로. 너는 나처럼 생각하지 마. 뭐야, 언니. 결혼했다고 속 편하게 말하기냐? 속 편한 소리니? 모르겠어. 나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데 사회가 너무 기혼자 중심인걸? 사회는 바뀔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옛날 선생님 같잖아. 손바닥을 때리려나? 뺨을 안 때리면 다행이지.
35. 35번째 커플은 신혼 내내 저녁마다 나라 걱정을 했다. 신혼부부가 나라 걱정하느라 섹스할 시간이 없네. 이게 출산율 저하의 이유군. 36.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운전을 하던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그래도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다행이지? 나는 전혀 가부장이 아니잖아. 글쎄, 나처럼 가부장이 아닌 사람이 어딨다고? 당신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지난 제사 때 생각해봐. 나는 조퇴하고 가서 9시간 일했지. 당신은 퇴근하고 와서 1시간. 절 몇 번 하고 과일 집어먹고 사촌동생들이랑 논 게 다잖아. 그럼 두 사람 다 조퇴했어야 했다고? 내 말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 평생에 걸쳐 쌓인다는 거야. 쌓이다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당신 할아버지 제사잖아. 난 만난 적도 없는 분이야. 왜 효도를 하청 주는데? 하청이라고까지 말하면 9시간 일한 며느리들은 제사 지낼 때 아무도 절도 안 하고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지. 몇 년 전에 며느리들도 절하는 걸로 바꿀까 했었는데 큰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어쨌든 그게 가부장제야. 당신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엔 보여.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주 많아. 두 사람은 말없이 라디오의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37. 평생 비혼 커플로 살려고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엄마가 그간 어떻게 참았는지 식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촬영만이라도 하라고 집요하게 설득했다. 효도하는 셈치고 드레스를 빌려 대충 촬영을 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단체 채팅창에 뿌리는 모양이었다. 출국 전 성별의 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토로하니 다들 결혼 축하를 해와서 떨떠름했다.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축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설명하기도 좀 그랬다. 그런데 한 친구가 슬며시 속삭였다. 여자와 비슷하게 오래 동거 중인 친구였다. 야, 나도 공무원 아파트 당첨 확률 높이려고 곧 신고할 거야. 너도? 심란해하지 마. 실리가 걸려 있었잖아. 우리가 어쩌다가 하고 둘이서만 웃었다. 38. 여자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다. 남자의 아버지는 장군이었다. 축의금을 내기 위한 줄이 식장이 있는 층을 넘어 회전 계단을 타고 이어졌다. 화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리본을 떼고 꽃을 치우고 리본을 떼고 꽃을 치우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꽃은 어딘가에서 재활용될 것이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문이 잠깐 열렸을 때 밖에서 누가 하는 말이 들리고 말았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 양쪽 집안 다 한 재산 챙기겠구먼. 그런가? 그게 본질인가? 여자는 아득하게 생각했다.
화화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라는 문구를 청첩장에 쓰려 했을 때 아버지가 지우게 한 게 새삼 다시 떠올랐다. 39.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결혼했다. 두 사람 다 이타적이고 온유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결혼의 어떤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견뎠다. 다만 여자에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다. 여자는 좀 비정상적으로 자주 남자의 죽음에 대해 떠올렸다. 남자의 기분 좋은 팔도 피부도 언젠가 죽어 없어질 거라는 게 이상했다. 이 아름다운 몸이 썩게 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편이었는데 남자의 죽음에 대해선 좀처럼 그러지 못했다. 가끔 남자가 지나치게 느리게 숨을 쉬며 잠을 잘 때 코 밑에 손을 대어보곤 했다. 잠버릇이 시끄러운 사람이었다면 더 안심되었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주 나중에 잃을 거야. 남자가 말했다.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불행은 보이지 않는 모퉁이 너머마다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놀래키고 인생은 그 반복일 뿐이라고 누가 그랬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둘은 이제 불행 공동체가 된 거라고. 평안하게 끝까지 잘 사는 사람들도 아주 없진 않잖아. 그런 경우라 해도 평균 수명을 생각해서 7살쯤 어린 남자를 사랑할걸. 여자는 푸념했고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여간 어두운 생각 좀 하지 마. 남자는 자주 말했다. 여자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두워. 사랑은 어두워. 가족이 된다는 건 어두워. 어두운 면은 항상 있어. 설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죽음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 여자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누워 늘어날 두려움을 헤아려 보았다. 40. 40번째 여자는 폐백이 점점 길어지자 조바심이 났다. 하객들에게 아직 인사를 하지 못했는데 지나치게 오래 계속되었다. 여름이었다. 관리를 안 했는지 식장에서 빌려주는 장옷과 머리 장식엔 수백 명의 몸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속이 안 좋아졌다. 여자는 절을 하고 덕담을 듣고 대추와 밤을 받아내고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했다. 덥고 메슥거려서 안 그래도 지쳐 있었는데 쓰러지기 직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지 말걸. 폐백 같은 거 하지 말걸. 드레스만 입고 끝낼 걸.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더라. 사람들은 이제 다 갔겠지. 동창들도 직장 동료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모조리 가버렸을 것이다. 인사를 오지 않는 여자를 욕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낙심하고 말았다. 문득 상에 잔뜩 차려진 음식 모형들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모형을 앞에 두고 나는 진짜 이걸 왜 하고 있지? 전통 혼례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정쩡하게 왜?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필경사 밭을 비면서 결혼을 통해 스스로의 관습적인 면을 인정한 여자는 자주 이것이 관습일 뿐인가 검토하는 사람이 되었다.
의미를 두지 않는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41. 스팀 다리미가 고장나서 다림질을 하는데 자꾸 물이 샜다. 그저 물이 샜을 뿐인데 왈칵 울고 말았다. 다리미에 조그맣게 이 제품은 누수 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 호르몬 때문인가? 여자는 달력을 쳐다보았다. 물이 새는 다리미가 인생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졌다. 눈물 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인생입니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끝내는 울게 된다. 42. 국제결혼이었다. 혼인신고가 어찌나 복잡한지 여자는 서류 때문에 고생고생을 했다. 겨우 그 지난한 과정을 끝내고 나니 가족들이 귀국해 식을 올리라고 난리였다. 무려 명동성당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를 데리고 교리 수업을 들어야 했다. 남자에게 소곤소곤 통역해 주려 했는데 뒷자리 커플이 쉿 하는 바람에 약간 빈정이 상해버렸다. 식 당일은 드레스를 입고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다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굳을 대로 굳은 남자는 일어설 때마다 여자의 드레스를 정리해 주었다.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았다. 긴장 상태에서 무심결에 여자를 살피고 있었다. 여자는 그게 너무 고마웠다. 남자의 나라가 아니었다. 남자의 언어가 아니었다. 남자의 종교가 아니었다. 남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아주 적은 수가 참석해 있었다. 한국에서의 결혼은 오로지 여자를 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자는 그 와중에 여자의 드레스 자락을 챙겼다. 여자는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한 남자가 결혼 서약에 I will honor you를 I will horror you로 잘못 읽었을 때에도 나쁜 예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다. 너는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아. 너는 나를 언제까지고 무섭게 만들지 않을 거야. 애초에 영어권 외국인이 아닌데 영어로 서약을 하게 한 쪽이 나빴다고 웃어 넘겼다. 43. 커피를 좋아했다. 커피를 마시면 기운이 나고 3배 정도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미용실에 갔다가 식장으로 이동하느라 결혼식 날 아침엔 커피를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말았다. 아, 누가 커피 한 잔만 줬으면. 하지만 커피는 인호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고 드레스를 입었다 벗었다 하며 화장실에 가기는 귀찮았다. 여자는 꾹 참고 있었다. 신부님께는 다과와 음료를 제공합니다.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예식장 직원이 들어와 단순한 메뉴판을 들고 물었다. 에스프레소요.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다. 다과는 일괄로 마카롱과 에클레어가 나오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직원이 다시 쟁반을 들고 나타났을 때는 식이 시작하기 30분 전이었다. 손님들이 슬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여자는 그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향해 구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장갑이었다. 장갑이 지나치게 마찰이 없는 소재였다.
작은 에스프레소 잔이 뱅글 손가락 사이에서 돌아 드레스의 왼편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커피가 쏟아지고 말았다. 도우미 여사님이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까지 한꺼번에 달라붙어 물수건으로 처치하고 다행히 준비되어 있던 처리제를 바르고 허리 뒤에 달려있던 장식을 앞으로 옮겨 달았다. 그래도 티는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놈의 커피. 포토그래퍼가 여자의 사진을 한 방향에서만 찍어야 했다. 44. 드레스는 특수 세탁을 거쳐 지난 재난의 흔적을 거의 지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서 본식 드레스로는 수명을 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바로 폐기된 것은 아니고 드레스 카페로 헐값에 재판매되었다. 3만 원 안팎 대여비로 한복이나 이브닝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카페는 등장한 지 꽤 되었다. 한동안 유행이 주춤하는 듯 싶더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근처의 고궁에서 사진을 찍는 게 코스로 정립되어 근래 이용객이 더 늘었다. 실내 스튜디오도 한층 화려해졌다. 조명을 덧댄 가짜 창문, 시트지로 만든 대리석 기둥, 사시사철 꽃이 핀 매화나무, 골동품 경대, 스티로폼 기와를 얹은 한옥담. 대개는 한복을 고르기에 드레스는 한켠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숨이 죽은 채 걸려있기만 했다. 그 드레스를 고른 건 방학을 맞아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온 고등학생이었다. 와, 이것 봐, 예뻐! 그거 입게? 응, 우리 친척 언니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 입었다? 그럼 다 같이 웨딩드레스 입을까? 드레스 카페 직원이 착용을 한 명 한 명 도와주었다. 드레스에 비해 몸피가 작아서 약간 헛돌았지만 끈없는 브라를 몇 개 받쳐 넣으니 가까스로 지탱이 되었다. 나 꼭 이런 드레스 입고 결혼할 거야. 우리 결혼할 나이까지 계속 이대로면 좋겠다. 부케는 다른 친구들 주지 말고 꼭 우리끼리 주기로 하는 거 어때?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건데.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럼 네가 마지막으로 받고 끝내버리면 되잖아. 그렇네. 간단하네. 네 사람은 깔깔 웃으며 수명이 끝난 웨딩드레스들을 입고 탈의실을 나섰다.